김홍 선생님, 우리 오늘 여기 어디 와 있나요? 예, 여기는 그 구제봉 활공장입니다. 누구랑 오셨어요? 아, 우리 그 보자 구독자분인데요. 마산에서 이렇게 이제 공부하러 있잖아요. 잠시 방문하셔가지고 오늘 저희와 함께 왔습니다. 아이고, 요가를 해봤는데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60대인데. 예. 칭찬이시죠. 요가도 잘하시고. 또 이번에는 그 좀 아 공부를 더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단식을 하러 오셨는데 단식보다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일식을 하고 계시죠? 예. 생체식으로 일식. 그래 두 끼는 단식하시고 한 끼만 먹죠. 근데 군대 이틀 지나셨는데 1kg 빠졌다고 보니까 그러면은 단식을 해도 500g씩 빠지는데 하루에. 하루에 일식만 해도 500g 빠진다는 말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일반 분들이 드시는 거에 그 우리 어떻게 된다고 그러셨어요? 반틈이라고 생각해요. 일식의 반틈. 일식의 2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 거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식에 기름이나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뭐 당분도 없고 이러니까 드시나면 안 드시나 똑같다 뭐 이런 말이 약간 들어있는 내포되어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쉽게 말해서 소식이 된다는 거지. 예. 아니 그리고 우리 오보살님이 약간 있잖아요. 소식이더라고요. 예. 진공 선생은 대식, 예. 중식, 우리 오보살님은 소식 이렇게 되는 거지. 대중소. 근데 요즘 진공 선생님 우리 영상 잘 안 올렸는데 우리 뭐하고 지냈어요? 우리 한번 너 하던 대로 뭐. 예. 오늘 참 적당하네 날씨도요. 그리고 덥지도 않고 마침 이렇게 구름이 있잖아요. 해를 좀 가려주고 또 바람도 이렇게 불어주니까요. 진공 선생이 제가 진공 선생한테 식비 이런 거를 생활비를 줬는데 뭘 안 사줘요. 사람 거지처럼 안 사줘서 그 보살님한테 빌붙어 가지고 얻어 가지고 먹고 그러면 되나요 우리가? 아, 지천에 늘려 있는 게 먹을 거 아닙니까? 뭐 먹을 거 과일 뭐 지금 참외 좀 어쩌다 열리면은 그거 하나 따 먹고 수박 한번 따 먹고 왜 부식을 안 사주는 거예요? 아, 오늘 푸짐하게 샀습니다 오늘. 진공 선생 지갑에서 샀어요? 오늘 보살님 오셔서 한턱 쫙 세웠습니다. 참네. 내가 민망해요. 이 일주일 동안 우리 스님을 위한 진수성찬이 차려질 겁니다. 우리 보살님이 이제 일식, 이식 하신다 그랬다, 평상시에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일식을 했는데, 그 배가 안 고프시다, 그래. 그리고 사실 그런데도 하루에 일식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헬쑥해져요. 그리고 몇 시간에 한번 식사를 하는 거예요. 한 끼 딱 하고 하면은 24시간에 한번 식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단식은 단식이죠. 예, 두 끼 단식이잖아요. 한 끼를 먹는다 해도. 보통 사람은 세 끼를 먹는데요. 그래서 두 끼는 이렇게 단식하고 한 끼 먹으니까 편안하죠. 근데 진공 선생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의식을 단식해야 된다고. 내면을 단식해야 된다고. 마음을 이제 단식하는 게 중요하죠. 생각이 분주하고 또 생각이 많으면 뭐 여유 있게 이렇게 차 한 잔 마실 시간도 없거든. 커피 한 잔이나. 그래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하게 일하러 다니고요. 뭐 이렇게 하면 마음이 거기 빼앗기니까 자기를 자각한다거나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지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가, 자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요. 또 그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요. 아주 분주하고 바쁘게 살다가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조금 내려놔야 되죠. 분주한 것을. 근데 그 기본적인 욕망이 참 내려놔지기가 어려워요. 저도 혼자 살면서도 나름대로 너무 많은 일들을 하면서 분주했었거든요. 근데 진공선생 마지막에
고추장 된장부터 시작해서 장독 다 정리하자고 그거 안 하면 가겠다 그랬잖아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혼자서 고생한 생각을 하니까 내 혼자 또 뭐 얼마나 잘 먹어서 그렇게 큰 뭘 얻겠노 싶어서 근데 포기했잖아요. 장독 때는 노전에 갖다 주고 맞죠? 여기 다른 스님들 와갖고 다 가져가고 안 그래도 우리가 나눔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필요 없는 것들은 나눔하고 필요한 것들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뭐 필요한 게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의식이 또 깨어나니까 필요한 것들이 또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지요. 내가 공부하는 자복이 있었는데 자복을 선방 갔다 오니까는 싸그리 없어졌더라고. 그 어? 진공 스님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것도 해피님이 진공 스님 오셔갖고 들고 갔어요? 저 이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아유. 같은 하나의 의식에 사용한다 이래 생각하시다. 그거는 그분은 또 기도를 해야 할 그런 의미니까. 아, 그리고 나는 기도는... 우리 집에 단식 환자들 오시고 단식하시는 분들 참석자들 오면은 예. 그 자복 깔고 앉아가지고 좀 명상도 예. 시키고 하려고 그렇게 구해놓은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그냥 내가 그냥 잠깐 비는 사이에 그냥 싹 다 없어졌더만 내 신발까지 다 내놓고 있어야지 뭘 찾아보면 없어 그럼 어디가 돼 그걸 갖다가 팔아 묻습니다. 선임 출가할 때 뭐 했습니까?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출가할 때 뭐 있었지? 근데 왜 출가를 그때 출가했는데 왜 지금 또 다시 출가를 시키냐고. 제2의 출가입니다. 제2의 출가. 제2의 출가는 내가 하동에 올 때 다 버리고 왔을 때고 예. 응? 전기도 안 들어온 곳을 제3의 출가는 진공선생이 예. 예. 우리 불쌍하고 뭐 전부 다 파괴시켰을 때고 예. 네 번째 출가가 내가 내원사 갔다가 딱 오니까 다 사라지고 없더라고. 사람이 좀 적당한 선을 유지해줘야 돼. 적당한 없어갖고 다 사러 갔잖아 다이소 가갖고 예. 안 그래 필요한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별 거 없어요. 그것도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또 나가야죠. 이제 어디 안 움직이려고. 뭐 예. 숟가락 젓가락도 없을 지경으로 왔으니까. 예. 뭐 어쨌든 그리고 또 본인이 사오긴 사오더만은. 그래 그거 다 했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팔아먹어 먹고. 어차피 다 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차피 모든 것은 공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이럴 때마다 진짜 꼭지가 돌다가도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휴 그냥 천지나 아기가 뭔 생각이 있냐고 아기한테 아기를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기니까 베이비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포기를 하는 거야 자꾸 그래서 누가 아기한테 모르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아기는 모르카 보살님 진공선생 아기 같아요? 네. 앉은 얘기지. 인정. 내가 인정을 하는 거야.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왜 그거 내가 그냥 팔아먹고, 그 누구 줬어요? 이러는데, 막 그냥 어이가 없고, 그런데 그 아기를 팰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 귀엽지. 결국은 우리가 아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순수한 아기. 천진한 아기. 그래, 진공은 예. 아기 진공이에요. 거기다가 진공이라는 거기에다가 이름 앞에다가 꼭 아기를 넣어야 돼요. 무의진공, 아기진공. 무의진공도 내가 지어줬어요. 밤에 딱 자는데 딱 진공선생 이름이 없었거든. 신선생이었는데 딱 이름이 나타나더라고. 진공이라고 딱. 아, 저 진공이구나. 진공청소기처럼 모든 걸 다 끌어당기면서 파괴시키겠구나. 청소할 때 다 파괴시키잖아요, 먼지를. 딱 그래, 이름이 오더라고. 근데 내가 이름이 와서 이름을 말해줬더니, 마음에 든다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가더라고, 면사무소. 바로 이름 바꿨잖아. 근데 거긴데, 근데 그게 부족했더라고. 무의진공이 맞더라고, 무의진공. 무의진공 뭐요? 아무 할 일도 없는, 아무 할 것도 없는 그런 사람. 무의도인, 그 말이지. 보이는 스스로 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무의진공이나 무의도인이나 맞죠. 진공스. 뭐 이 무의도식 하는 거나. 무의도식이지 뭐 일종의 말하면. 예. 아니 그 많은 전체 땅에서
좀 뭐가 나오면 하나라도 뜯어와서 채취해야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한다니까요. 뭐 우리가 있는 눈이 열리면 천지에 있는 것들 약초들이나 뜯어먹을 게. 옛날 사람들 다 이런 거 다 뜯어먹었지 않습니까? 뜯어먹지 안 뜯어먹잖아요 진구 선생. 아 요즘 뜯어먹잖아요. 뭐 뜯어먹었어요 진구 선생. 내가 뜯어먹었잖아요. 아 그런가요? 내가 한 번도 뜯어와서 먹는 걸 내가 못 봤는데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진구 선생. 블루베리 한 알만 따봐라니까. 아유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아유 뭐 안 합니다. 아이고 왜 어디 하나만 따. 아이고 막 나는 그런 건. 왜 안 하는 거? 울고 있단다, 가들이. 따이기 싫어서. 햇빛이 있어서 모자라, 이렇게. 쓰지만. 그게 이원성이 나타나야 돼요. 예. 한 사람은 쓰고, 한 사람은 안 쓰고. 저요, 일할 때 거의 모자 안 써요. 지금 하도 벌레가 그냥, 벌레 뜯겨가지고 요압전에 썼는데, 안 쓰는 게 편해. 얼굴 그래도 그렇게 심하게 안 상했잖아. 예. 뭐, 심하면 주름이야 어쩔 수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진공 선생 그렇게 오늘 요번에 이제 보살님은 뭐 한 일주일간 머무르시면서 공부하시는 것 같은데 보살님 어떻게 잘 하고 계시던가요? 예. 아주 신이 나고 아침 저녁으로 쫓아다니던데 시간도 보통 보면은 한 30분 40분에 끝나더만 요즘 1시간 반에 오늘은 11시에 공양하겠다니까는 1시간 40분 하고 오시던데. 예. 공부가 너무 재밌습니다. 아이고 막 둘이냐 춥자가 갑자기 맞아가지고 공부하고 춤추고야 노래하고야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이거 아닙니까 무의도식. 아, 무의도식이에요? 예. 아 그래 이 의식이 전체가 다 연극판이라 연극판 꼴로 오락판이에요. 그래 난 행복한데 우리 그사는 아니다 하잖아. 아이고 뭐 아직은 그게 모르시니까. 오늘 여기서 춤 한번 출 겁니다. 춤 한번 출래요? 예. 진공 선생 한번 춤 한번 추세요. 예. 한번 음악 틀고 한번 춤 추시지. 예. 예. 다 그걸로 예. 끝내겠습니다. 귀여워요. 귀염귀염귀염이. 우리는 아기. 아기 진공. 아기 진공 해봐. 아기 진공 아기 묘유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하신다. 너무 귀엽다. 꼬리 하면 살이 빠집니까? 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또 흔들어 볼까요? 네. 어깨 쪽,
어깨, 이게 어깨춤이에요. 어깨춤이요. 50견이 안 와요, 이거 추면. 하늘을 왜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제스처잖아요. 너무 구름이 예쁘다. 내가 지금 우리 같이 좀 춤출까요? 예. 그렇죠. 예. 인생은 축제의 장 아닙니까? 옛날에 좀 춰봤어요? 좀 춤 췄어요? 예. 어디서요? 혼자 춤지. 파워 있는 춤 출 줄 알아요? 몰라요. 나는 파워 있는 춤 좀 보여드릴까요? 우리 프리댄스입니다. 프리댄스? 예. 귀엽습니다. 갖다 놓고 계속 되죠. 똑같아요. 우리 몸도 그래서 그걸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날 하루에 그거를 다 태우지 못하는 거예요. 보통 인간들. 그러니까 작게 먹어야 돼요. 더 심플하게 먹어야 돼요. 과잉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쌓인 거예요. 운동 부족. 운동 부족뿐만 아니고 과잉으로 드시는 거예요. 칼로리가 만약에 500kcal 안 돼요.